이거는 바늘이 없어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바늘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일관된 일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눈바늘, 레이저, 두피 문신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우입니다.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가 그 의류 장비 업체하고 협업해서 레이저 두피 문신 장비를 만들었어요. 저희가 이제 니들 프리 S&P 무바늘 레이저 두피 문신 장비라고 명명을 했는데요.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.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문신은 바늘을 갖고 이제 색소를 넣는 거잖아요, 피부에. 근데 이거는 바늘이 없어요. 예, 보시면 뭉툭한 그냥 펜 정도 느낌이고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바늘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장비를 쓰면 직접 두피에 상처를 만들지 않으니까 통증이 적고요. 샤프심 정도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라고 환자분들은 많이 얘기하세요. 그래서 그 정도 통증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부담 없이 좀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제 두피 문신, 뭐 어떤 문신이든 두피 문신, 문신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깊이 조절을 하면서 이제 시술을 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피부에만 밀착시켜서 하면은 좀 균일한 깊이로 우리가 색소를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관된 일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일반 저희가 쓰고 있는 두피 문신 장비보다 좋은 장점이고요.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에 기포를 발생시켜서 그 기포를 레이저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발생시키거든요. 그 압력을 두피에다 쏴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색소를 두피에 침투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바늘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좀 더 부담 없게 두피 문신들을 받을 수 있는 장비가 나왔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. 두피 문신이라고 해서 아플 줄 알았는데 통증 거의 없이 잘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머리에 좀 힘도 많이 없고 좀 숱도 없어서 평소에 이제 탈모 치료를 많이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검색도 많이 해보고 샴푸도 좀 종류별로 많이 바꿔보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데도 크게 큰 효과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두피 문신이라는 시술 자체로 이렇게 머리에 그 빈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서 머리숱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니까 결과만 좋으면 굉장히 좋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.